예, 우리가 이전 시간에 노드 변경 API 시간에 뭐 append child 또는 replace child 또는 insert before와 같은 메소드들을 이용해서 노드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죠. 그런데 이런 방법들은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API가 좀 별로입니다. 예, 사용하는 게 복잡하고 불필요하게 많은 정보들이 필요로 하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잡한 어떤 엘리먼트를 만들어야 된다면 아주 많은 코드가 필요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를 쓴다면 라이브러리들이 그것들을 이용해서 내부적으로 그런 것을 처리하겠지만 직접 복잡한 엘리먼트 또는 노드를 여러분들이 생성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너무 장황해서 별로 생산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추가하고 싶은 엘리먼트를 그냥 코드를 작성해서 추가를 하면 그것이 그냥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편리할까요? 바로 그 방법을 이번 시간에 살펴볼 건데요. 뭐 inner HTML, 또 outer HTML, 그리고 insert adjacent HTML이라고 하는 API를 살펴볼 겁니다. 자, 우선 inner HTML, 이거 자주 사용하는 API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거예요. 자, 우선 제가 준비한 이 코드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전 예제랑 거의 같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언급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자, 여기 첫 번째 버튼을 클릭하면 get이 호출되면서 id 값이 타겟인 엘리먼트를 타겟이라는 변수에 담고 .html을 하게 되면 바로 이 타겟이라는 엘리먼트 안쪽에 있는 이 코드가 그대로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HTML, CSS가 HTML 코드로 감싸져서 출력이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버튼을 누르면 set이라는 메소드가 호출되면서 여기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되는데 이번에는 자, 타겟에 inner HTML이라는 property의 값으로 이렇게 제가 HTML을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것은 HTML CSS라는 것인데 제가 추가한 것은 예, HTML 코드인데 내용은 JavaScript Core, BOM, DOM이라고 하는 것이 각각 li 엘리먼트에 감싸져 있는 코드이죠. 자, 이것을 제가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set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있었던 코드가 제가 새로 추가한 코드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소 검사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예, 기존에는 HTML, CSS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제가 set을 클릭하면 여기 있는 코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시면 돼요. 자, set을 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뀌었고 제가 사용한 코드는 이것입니다. 즉, inner HTML이란 저 property는 읽기를 통해서 그 타겟이 되는 이 엘리먼트의 하위 엘리먼트의 코드를 우리가 알아올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하위 엘리먼트의 코드를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append child나 이런 걸 통해서 뭐 create element를 하고 create text node를 하고 이런 복잡하고 짜증나는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outer HTML이라는 겁니다. 자, 코드가 거의 똑같은데요. 차이점이라고 하면 inner HTML이었던 것을 outer HTML로 바꾼 것밖에 없습니다. 자, 이걸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코드인데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get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ul 엘리먼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코드를 한번 볼까요? 자, target이라고 하는 id를 갖고 있는 이 엘리먼트에 대한 outer html을 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inner html은 하위 엘리먼트들을 보여줬는데 outer html은 보시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포함한 전체를 보여줍니다. 즉, 아우터는 예, 자기 자신을 포함하고 이너는 자기를 제외한 자식들을 보여준다라는 것이 차이점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값을 설정을 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아까는 li 엘리먼트로만 이루어져 있는 코드였는데
지금은 그 바깥쪽에 ul 엘리먼트를 제가 줬습니다. 현재는 ul 엘리먼트죠. 자, 이걸 실행을 시켜보면 자, set라면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같이 보시죠. 자, 바뀐 모습을 보면 ul 엘리먼트의 li 엘리먼트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살펴본,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자, 텍스트로 여러분들이 노드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봤고 그리고 innerHTML과 outerHTML을 살펴봤는데 innerHTML은 자기의 자식들, outerHTML은 자기를 포함한다 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innerText, outerText라고 하는 건데요. 자, 살펴보시죠.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API는 이름이 innerHTML, outerHTML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nnerHTML을 가지고 읽기를 하면 태그가 포함이 되어 있었고 쓰기를 하면 여러분이 작성한 태그가 그대로 문서에 반영이 됐었죠. 근데 innerText, outerText를 이용하게 되면 innerHTML, outerHTML과는 다르게 읽기를 하게 되면 태그가 제외된 상태로 읽기가 되고 쓰기를 하게 되면 그 태그에 해당되는 내용이 문서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태그 내용 그대로가 문서에 출력이 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있는 코드를 같이 보시면 이번에는 innerText, 또 innerText로 이런 코드를 제가 추가해 봤습니다. 자, 이를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get을 클릭하면 HTML 코드는 없이 그냥 깔끔하게 HTML, CSS만 나오죠? 그리고 set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HTML 코드가 그 코드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싱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코드가 그대로 출력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innerHTML, innerText, outerHTML, outerText는 예,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더 세밀하게 여러분들이 노드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코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li 엘리먼트가 css만을 가지고 있는 코드입니다. 자, 네 개의 버튼이 있는데요. 이 각각의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이 이름에 해당되는 함수들이 호출이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시죠. 자, 우선 타겟을 지정을 했어요. 이 타겟은 ul 엘리먼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ul 엘리먼트에 insert addjacent html 이라는 api를 호출해서 자, 첫 번째 인자로 before begin 을 전달하고 그리고 우리가 문서에 추가하려고 하는 HTML 코드를 두 번째 인자로 전달을 합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인자는 네 개의 값을 가질 수 있는데요. 여기 있는 before begin 그리고 after begin, before end, after end. 잘 보시면 규칙성이 있는 텍스트예요. 자, 그래서 요 것을 이렇게 전달을 하시면 그것에 해당되는 위치에 두 번째 인자의 HTML 코드를 낑겨 넣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 API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before begin을 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요 타겟이 되는 엘리먼트는 바로 이것이죠. 이것인데 이 타겟이 등장하기 전이니까 before begin을 하게 되면 바로 이곳에 바로 이곳에 코드가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after begin을 하게 되면 자, 이 ul 엘리먼트가 시작되는 안쪽에 이곳에 내용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before end를 하게 되면 이 엘리먼트가 끝나기 직전 이곳을 가리키게 되고요. 그리고 after end를 하게 되면 엘리먼트가 끝난 직후인
이곳을 가리키게 됩니다. 예.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우선 이거 before begin, 즉 URL 엘리먼트가 시작되기 전에 이곳에 제가 여기 있는 클라이언트 사이드라고 하는 저 태그를 추가를 시켜보겠습니다. 자, 얘를 제가 클릭해볼게요. 그러면 이 URL 엘리먼트 바깥쪽에 내용이 추가되는지를 살펴보세요. 자, 보시는 것처럼 URL 엘리먼트 이전에 예, before begin 예, 이전에 시작되는 부분에 이 코드가 추가가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after begin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HTML이라고 하는 리스트가 어디에 추가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죠. 자, 내용을 그 의미를 잘 따져보면 어디에 추가될지를 예상할 수 있어요. 자, after begin이면 begin이 시작한 직후니까 li 이전에 추가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은 뭐냐면 before end인데요. 자, before end. 자, 끝나는 태그 이 엘리먼트가 끝나기 직전에 예, 이니까 여기 있는 li와 ul이 끝나는 태그 사이에 추가가 되겠죠.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엔 after end인데요. after end는 이 ul 엘리먼트 뒤에 추가된다는 뜻이니까 바로 이 닫히는 ul 뒤에 뭔가가 추가되겠죠. 자, 서버 사이드라는 것이 뒤에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API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편리하고 정확하게 자신이 원하는 곳에 HTML 코드를 추가할 수 있고, 그리고 복잡한 이 DOM의 API를 사용하지 않고 편리하게 이 문서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